알아가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이거로 가는 겁니다. 대포 소리에 매수하고 바이올린 소리에 매도하라. 그죠? 지금은 무엇입니까? 대포 소리, 그죠? 아, 대포 소리가 지금 너무 세요. 무섭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팔고 도망가야 되나요? 그죠? 그런 거 아니죠. 저는 끊임없이 템플턴의 가치투자연구소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 길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나는 성격이 급해서 중장기 투자 못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트레이드 하셔야 되고요. 나는 좋은 종목을 들고 와서 부자 되겠습니다. 그렇으면 중장기 투자로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여러분 주무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시황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아, 나는 직장 다닙니다. 그럼 사놓고 그냥 주무셔요. 뭘 매일 봐요. 본다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좋은 종목 사놓고 그냥 주무세요. 아, 그러면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돈이 일하게 하라. 누구 책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예. 네, 돈이 나는 일하게 해서 알아서 시스템 매매가 돈을 벌어주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건 맨날 그냥 오르락내렸죠. 예? 그죠? 나는 보기만하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가수 갖고 가면 여러분이 시장이 하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해도 괜찮은 종목이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무료 방송에서 이건 진짜 좋은 종목입니다. 펀더멘털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갈까요? 가겠지요? 누구예요? 우리 일원들은 더 살아 더 살아 그러는지 제가 그러죠. 예, 더 살아 더 살아 그럽니다. 예, 참 멋있게 나왔죠. 더 살아 더 살아 괜찮다. 예, 분할 매수 황금 열매님도 어서 오시고 더 살아. 그죠? 더 사서 들고 가면 뭐 지가 알아서 돈 벌어주겠지 뭐. 그죠? 이게 뭐예요? 업황이잖아요. 이 기업이 앞으로 펀더멘털이 얼마나 좋아질 건가요? 그럼 우린 여기다 그냥 동업해놓고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돈 벌어주는 거죠, 뭐. 다를 게뭐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팔고 사고 한다 더 많이 벌었냐고요.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하나 나가겠습니다. 자, 주시장 사정은 지금 상황이 심각한 위기로 가 있었죠. 코로나 19가 국내 환자가 1261명, 사망 12명, 24명 퇴원, 국가 역량을 총동원 필요한 시기죠. 유통, 소비, 이게 충격이 총체적 나온 게 빠져 있습니다. 그죠? 사스가 4개월 하락 후에 상승을 했으니까, 메르스는 5개월 하락했어요. 그러면, 그죠? 우리나라 뭐, 천주교가 이제 유명하지만, 천주교 성당이 역사상 첫 모든 미사를 중단했대요.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스가 4개월 하락 후에 상승했으니까, 지금 우리 지수가 4개월 하락했나요? 에? 아직, 어디까지 하락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요. 아껴 써야죠. 기회가 온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은 배팅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지난번에도 여기서 제가 배팅하라고 우리 의원들 할 때가 이 자리였습니다. 또두 번째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떨어지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뉴스에 나오면 맨날 여기 나오죠. 뭐, 이 121선을 지지할 것, 120선 깼습니다. 그러면 전저점을 지지할 것입니다. 전저점 지지 않으면 다시 뭐, 어디까지 지지할 거냐? 최소한 뭐, 밴드를 따졌을 때 뭐, 1900포인트는 지지할 것. 그런 얘기 우리는 믿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예측에 불과한 거예요. 우연히 맞으면 좋고, 그죠? 지난번에도 뭐, 120선 지지한다 그랬다가 또확 떨어지고, 120선 여기서 지지한다 그래서 확 올라갔지요. 근데 더 떨어져 버렸으니까 또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제? 예? 그죠? 120선 지지한다. 지지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지난번에 뉴스 제가 볼 때, 이번 하락은 120선을 지지하고 다시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100 있으면 지지했네. 근데 다시 또 떨어지면 뭐라 그럴 거냐, 이제는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왜 자꾸만 거기에 그냥 시황에 목을 매냐고요.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뭐 어디를 지지하고 뉴스, 그건 뉴스를 위한 뉴스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직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지수가 60일선을 돌파 나가야 이게 추세를 상승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여러분 아직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잘 보유하고 있다가 내 종목이 추세 전환할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올라갈 때 사는 겁니다.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패의 원인의 첫 번째가 떨어지는 종목에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에 추가 매수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돈을 벌어요. 그런데 전부 거꾸로 한다고요. 그죠? 자, 보시죠. 하나만 봐도. 자, 지수도 마찬가지죠. 지수가 떨어지는데 누가 삽니까? 개미들이 삽니다. 개미들은 죽어라 사요. 기관 외국인은 뒤따 팔고 도망가는데 삽니다. 거꾸로 한다니까요. 왜 그러는 거죠? 포나마나 신용 걸어갖고, 신용이 지금 10조가 넘었죠? 신용 걸었으니까 반대 매매 들어올까봐 마진 콜 걸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해 놓는 거죠. 불안하니까. 다 털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용을 걸면 안 되는 게 신용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신용 규모가 얼만가. 전체 규모가 10조가 넘습니다. 잔고가. 에? 엄청나게 신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많이 하는데도요. 얼마나 샀냐? 엄청납니다. 개인들은요. 외국인이 8천억, 8,700억을 파는 동안에, 그죠? 9,100을 파는 동안에 8,600을 샀습니다. 1,800을 샀습니다. 자, 왜 그런 거냐? 거꾸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죽어도 다 도망가요. 그죠? 떨어질 때는 더 사요. 이것만 바꿔도 수익률이 달라져요. 진짜입니까? 예. 네. 한국전력 하나 볼까요? 한국전력 노래하고 있어요. 무슨 좋은 종목이라고? 에? 이 기업이 무슨 좋은 종목이라고? 이미 가버린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 아닙니다. 원전을 포기하는 순간 얘는 힘든 거예요. 수익률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 정부에서 전기세를 올려야 되는데 그 쉬운가요? 전기세를 올리는 게 쉬운 거냐고요. 도대체 적자가 누적돼서 할수 없으면 전기세를 올리긴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얘기해요.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지난번에 조금 더 반등하니까 또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안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정부가, 예, 전기세를 올리기 전까지는 이 한국전력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또 내려갔죠. 그죠? 또 내려가서 신저가를 깨고 있습니다. 그럼 다 누가 살까요? 여지없이 개인이 삽니다. 개인들은 죽어라 사고, 기관 외국인은 죽어라 도망가고요. 거꾸로만 합니다. 본전 찾아야 되니까. 내려가면 사지 말라고 해서 자꾸만 사요. 이것만 바꿔도 되는데. 추세전에서 나갈 때까지 사지 말랬잖아요. 그럼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것은. 무슨 일 있어요? 재차 원전을 가동하겠습니다. 1호기 원전,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난번에 보니까, 예, 그죠? 시민단체에서 가동해야 됩니다. 지금 또 올렸더라고요. 그럼 그게 가동된다 그러면, 아, 얘가 원가 절감에 대해서 당연히 수익이 좋아지겠구나. 아, 그럼 그때부터 내가 살까?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일들이 그래요. 그죠?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각 증권사에서 늘 추천하는 종목이 뭐예요? 삼성생명이잖아요. 삼성생명, 여러분이 10년을 들고 와서 돈 벌었습니까? 에? 돈 벌었습니까? 10년을 들고 와도 돈 벌어요? 12만 1000원인가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뭡니까? 별볼일 없잖아요. 이게 뭐다? 업황이다. 우리 일원들한테 삼성생명을 한 번도 추천 안 했습니다. 왜?
업황이 안 된다. 지금은 끝났다. 삼성생명 사지 마라. 한국전력 사지 마라.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제목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대포소리의 매수하고 바이올린소리. 지금 대포소리가 터져갖고 지금 난리인데 바이올린소리가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현금을 막 몰빵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대부분이 개인 투자들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장대 연봉만, 전문가님 장대 연봉 나와서 싸잖아요. 그럼 내가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량주 장대 연봉 샀으면 그것이 수익이 더 많이 줄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투자를 하고 자꾸 검증을 해봐야 돼요. 내가 수많은 종목들을 차트를 모아서 장대 연봉에 우량주를 샀던데 과연 그것이 수익을 더 줬는지 안 줬는지 검증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저 무슨 누가 그런 얘기가 들으면 그냥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냥 검증도 안 하고 무조건 사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우리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건강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뿡뿡이 아빠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음모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왔습니다. 블랙스완은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고 좋은 주식은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것만은 여러분은 확실한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또 완화되면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1월달, 2월달이 지금 두 달 됐습니다. 그러면 3월달, 4월달 이제 사스 때가 4개월 하락했다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이나 가야 뭐가 완화되지 않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스보다 더 심하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사스 때 메르스 때 39명이 사스 때는 0명이었었고 메르스 때는 39명이 우리 의료원이 어제 조사를 해보더니 39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22명이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어쨌든 정부에서 총 대책을 하고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아마 4월, 5월은 가야 뭔가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사스나 메르스가 사스가 4개월, 메르스가 5개월 그러면 코로나가 5개월 하락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제가 신신당부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풀베팅하는 일은 하지 말자. 항상 대비하자. 좋은 종목이 우상향하는 거는 들고 가되 떨어지는 종목은 현금을 확보하고서 들고 있는 것이 나중에 추세전환 나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다가 추가 매수하면 여러분은 더 큰 수익을 갈 수 있는 주가가 많이 싸졌으니까 더 큰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걸 잘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떨어졌으니까 싸다고 그냥 막 덜컹덜컹 사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현금 보유한 사람들은 현금을 아껴 쓰라고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자, 물론 저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자, 또 외인이 어제 6년 8개월 만에 최대 매도로 지수를 급락시켰죠. 인생이 모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테마나 부실 기업에 너무 몰빵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테마에다가 있는 대로 그냥 뭐 진로라고 그래고 진로 그냥 진로서 그냥 또 깡통나무 그냥 전문가 원망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다 갖다 몰빵을 해요? 주식 투자 3원칙만 지키면 되는데 그죠? 여러분이 영원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투자 3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자. 그죠? 몰빵 투자, 금물입니다. 몰빵 투자에서 한 번 성공했다가, 그죠? 10번 성공하다가 11번째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에 왔는데, 테마 간졌다가 17억 날아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분산 투자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몰빵 갔다 그냥 질러서 한꺼번에 돈 벌었다고 좋다고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공부는 필요 없다. 뭐라 그러냐 면 공부는 필요 없대요. 전문가가 돈만 벌어주면 되는데 전문가가 다 돈 벌어줍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벌고 있고 어떤 사람은 까먹고 있고 그죠? 이게 정상이죠. 똑같은 단타 한다고 해서 다 단타해서 돈 버나요? 똑같은 장기 투자 한다고 해서 다 장기 투자해서 돈 버나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단타가 됐든 장기 투자가 됐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수익이 훨씬 크고 확실히 성공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인 투자자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제시리버모도 뭐라 그러죠? 주식 투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그런데 공부 필요 없대요. 전문가는 모두 맡긴대요. 여러분 전문가 인생을 여러분은 다 맡아줍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비난하느라 바빠요. 공부 필요 없다. 평생 그럼 전문가의 노예뿐이 더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독립하고 홀로서기라고 하고 주식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남는 거잖아요. 아, 주식 투자. 왜요? 대학을 간다든지 뭘 한다는 다 자격증이잖아요. 자격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이 주식만큼은 여러분의 자격증하고는 달라요. 돈을 벌면 여러분의 그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노후가 보장되지만 공부를 안 해서 여러분이 돈을 잃게 되면 내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식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그저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리스크를 향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그것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꿀보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근데 공부 필요 없다고 노골적으로 막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주식은 항상 어려운 거고 주식은 항상 내가 공부를 해야 내가 이길 수 있고 또 전문가가 제대로 가르쳐주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이끄는지 여러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전문가가 나를 갖다가 올바른 투자의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죠?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가지고 손실을 엄청나게 나는 사람 수두룩 많이 보잖아요. 전문가가 100% 아닙니까? 이렇게. 100%는 무슨 100%예요. 템플턴도 100%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템플턴한테 배워서 어떻게 투자했더니 그랬더니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우리 회원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무료 방송에서 종목들을 얘기한 종목들을요. 수십 종목을 샀어요. 그걸 들고 들어왔어요. 아 보니까 전부 우리 종목이에요. 근데 참 잘 골랐더라고요. 잘 골라서 포트를 잡고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역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부실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딱 좋은 종목 딱 들고 있어요. 골고루 담아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 계속 유튜브 보고 공부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사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야, 공부하라. 더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별 사람도 다 있죠. 그죠? 그래서 무료 방송만 여러분 잘 들어도 수익 낼 수 있는데 공부를 하기 싫다고요? 자, 어쨌든 상당히 좋아지다가, 그죠? 이번은 상당히 어려웠어서 이번에 지금 이 경기선행지수가 어떻게 떨어질지 아마 2월 말 이제 다 됐으니까 2월 말에 조만간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겠죠. 지금 좋지 않은 소식만 나오고 있죠. 경제성장률이 지금 그 무디스에서 한 것도 지금 2.1에서 1.9로 떨어뜨렸고요. 골드만삭스인가 이번에는 뭐죠 0.4로 떨어뜨렸죠. 2.1이 0.4로 아마 그게 더 맞을지도 모를 거예요. 이 1분기는 아마 최악으로 가지 않을까.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웠으니까. 만약에 기업이 그래도 선방해준다면
성장률을 1% 이상만 해준다도 그것은 굉장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지금 상당히 요게 인기죠, 요게. 그래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뭐, 모토롤라하고, 그죠? 애플을 갖다가 짓밟아버렸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짓밟았냐 봤더니, 뉴스를 봤더니, 요게 UTG죠? 예, 유리로 화면을 했기 때문에, 예, 폴리이미드했던 모토로라가 박살났고요. 또 카메라 기능이 워낙 좋아서 또 애플을 갖다 짓눌렀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수익은 커질 가능성이 커졌죠. 여기 수혜주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잘 가고 있나요?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화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그래서 시장 상황,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예, 지수에 연연하지 말자. 그죠? 지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죠? 어떤 종목을 보유했나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 자, 미국은 어떻게 됐는지 잠깐 한번 저걸 한번 볼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는데 좀 반등하려고 지금 돌아섰네요. 자, 나스닥도 역시 그렇게 기술주가 가는 것은 나스닥이니까 아직은 뭐 안심하겠다는 게는 아니라는 거. 절대로 여러분 안심할 단계 아니라는 거. 지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자. 왜냐하면 사스가 무려 4개월 하락했으니까 지금 그죠? 얘가 하락하면서 반등했다 또 하락했죠. 그건 또 반등했다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 하락하냐 모릅니다. 자, 지금 당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소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다면 지수는 더 많이 하락해서 전저점까지 최저까지 내려올지도 우리는 알수 없다. 그것을 감안하고 여러분의 투자는 그죠?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적당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이거 또 폐렴 사태가 지금 저기가 사스 때 미국의 증시가 12.8%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틀 동안 하락한 거 대충 보니까 5.1 정도 몇 프로 정도 하락했습니다. 5.몇 프로. 그러면 미국 시장이 12.8% 사스가 하락했을 때 지금 5.몇 프로 하락해서 반도 아직 하락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락했을지. 또 에볼라 바이러스가 5.8%입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볼라 바이러스 정도 5.8% 정도 하락한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메르스는 7.3% 하락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12.9% 하락했습니다. 미 시장의 하락폭입니다. 그렇다면 사스가 12.8%니까 대충 평균 잡아도 아무리 못해도 10% 하락은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반 하락했으니까 아직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유 있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유롭게 가시라는 거. 그냥 어우 그냥 빨리 그냥 사서 그죠? 우량주 급락했으니까 이거 대포소리 나왔으니까 빨리 사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포소리 나와서 멈추는 소리가 그죠? 피터 린치가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주가가 하락할 때 어떡하라? 주가가 하락하다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진 말이냐. 칼이 하늘에서 딱 떨어져서 땅에 박혀서 부르르 떨다가 딱 멈출 때 매수하라. 멈출 때 매수하니까 쫙 갔잖아요. 저 아직 멈췄나요? 그죠? 이제 부르르 떨기 시작하는 거죠?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딱 부르르 떨다가 멈췄다가 갈 때,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 이때부터 배팅 들어가면 돼요. 뭐 신기하잖아요. 그죠? 에? 부르르 떨다가 멈출 때, 부르르 떨다가 딱 멈추면 사요. 그전엔 사지 마시고. 뭘 급해요. 급해봤자 여러분이 돈더 버는 거 아니에요. 여유롭게. 항상 여유롭게 간다. 느긋하게. 돈은 기다리면 온다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해서 떨어질 때, 우리 의원들, 자, 여기 떨어질 때 유리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병선이 가다가 역배열로 돌아서서 시장이 폭락합니다.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금 확보. 그랬더니, 아, 현금 확보요? 예.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아끼세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방에 있던 유료 회원 중에 딱세 사람만 현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 명만. 언제 또 배팅할까요? 기다리세요. 아, 사도 좋은데, 좋은 종목은 사도 좋은데, 현금은 일부 항상 남기고 대비하라.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유. 자, 올라갈 때 매수 좋았습니다. 자, 다시 떨어집니다. 사지 마세요. 들고 있다 또 삽니다. 현금 보유한 거다 쓰지 마시고 또 내려왔습니다. 이건 뭐 배팅 들어가 보시죠. 부르르 떨다가, 그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습니까? 딱. 인간 지표가 나왔다. 제가 그랬거든요. 박스. 박스 공장이 불나버리면서 홀랑 다 탔죠. 사람도 두 명이나 죽고 한명 부상. 자, 이럴 때요. 그죠? 그럼 우리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전저점 깨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부르르 떨다가 올라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거죠. 추세를 전환하는 것은 60일 돌파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한번 지켜보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종목을 다 무조건 사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업황이 살아나서 가는 종목은 매수해도 괜찮아요. 시장과 관계없이도 갈수 있으니까. 자, 스마트폰 수혜주가 일단 괜찮죠? 그럼 끝났을까요? 걔네들은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왜 그럴까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이 잘 팔리잖아요. 오늘 뉴스 딱 나온 데 보니까, 아, 제가 드디어, Z 플립을 갖다가 개통했습니다. 오늘부터 뭐, SK텔레콤에서도 개통식 한다고 그러는데, 광고하는 건가, 이거? 개통한다고 그래서 개통했습니다.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성급하게, 그죠? 우상향하는 종목.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 외에는 안 사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 사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종목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주도주 가는 것처럼 한샘처럼 이렇게 갈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얘가 갔을까? 이게 지금 떨어졌지만 그죠? 이럴 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갈때 사는 거예요. 갈 때. 그래야 여러분이 이겨요. 아, 뭐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뭐 역배열에 사야 뭐 돈을 더 많이 벌는다고 그런 거 믿지 말고요.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배열로 갈때 사요. 역배열로 떨어질 때 사지 마시고. 뭐 바닥 잡았니 그런 거다 믿지 말고요. 그냥 가장 쉬운 거예요. 잠시 후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냥 쉽게 쉽게 가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코스닥 이번에 또 상패 그죠? 3월 말이 되면 이제 또 감사 보고서인데 어제 잠깐 금감원에서 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죠? 기업의 재무 분석해서 감사 보고서를 좀 늦춰도 되겠다. 이 무더기 상패가 아마 3월 말이 아니라 3월, 4월 말로 다또 연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빨리 서둘러서 지금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감사 보고서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기간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종목들은 어차피 부실 종목이에요. 헤어나기 힘듭니다. 더더욱 어렵죠. 영업이익을 낸다는 거. 아니, 기업이 부실해서 돈을 못 버는데 이 부실 종목이 갑자기 영업이익이 좋아져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돈을 더벌수 있는 거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돈을 덜벌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마스크 만드는 기업은 난리가 났겠죠. KM 같으나 웰크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면, 최소한 중기로 들고 간다면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로 사갖고 가면 여러분이 이길까요? 질까요? 이깁니다. 그냥 급등 나간다고 그거 잘라먹고 아우성에서 그런 큰 수익 낼까요? 못 냅니다. 그죠? 다 이게 부실 종목들이다. 뭐, 이거 몇 종목이야, 이거 다. 거의 깡통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이것도 뭐죠? 예. 이거. 관리 종목으로 넘어갈 거, 노란 거. 나머지는 다 상장 폐지 우려 종목들. 그죠?
제가 요거를 이제, 그죠. 가치 투자로 투자의 기본을 갖추자. 투자의 기본을 여러분이 갖췄을 때, 전문가가 뭘 잘못 얘기하는지, 그죠?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고 나면, 전문가가 뭘 잘못 얘기하는지, 그죠? 아니면 뻥인지, 여러분 다알수 있어요. 그죠? 교육을 받아보니까, 차트 기법이 뭐고, 재무 분석이 뭐고, 재무 분석도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냥 급등 상한가에 먹는다고 올인하는지, 아니면, 그죠? 손실을 내는지, 부실 종목을 나를 추천해 주는지 다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참고해서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실적이 수렴한다.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균 회계 원리. 기업이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다? 그럼 우린 다 주식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아니, 돈을 워낙 잘 법니다. 그럼 주가가 안 갑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었는데 저렇게 주가가 갔습니까? 35년 만에, 35년 동안 787배가 나갔습니다. 삼성전자 돈도 못 버는데 787배가 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차트만으로 공부를 해야죠. 다른 거다 필요 없죠. 결국은 뭐예요?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실적과 가치는 주가에 그래서 친구고 영원한 테마예요. 장기 투자는 가치의 고평가로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게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치 투자는 없이 주가가 싸면 가치 투자로 알고 있어요. 이거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주가가 싸니까 가치 투자래요. 참, 주가가 싸면 가치 투자입니까? 아니에요. 영업이익 전혀 적자.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그죠? ROE 마이너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죠? 가치 투자, 신가치 투자? 신가치 투자라는 말이 있는 건가요? 차트로다가 가치 투자라는 말을 얘기를 한다면 그건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왜요? 가치라는 개념은 이미 재무 분석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수익 가치라는 게 뭐죠? 기업이 영업이익을 잘 내냐 못 내느냐가 수익 가치잖아요. 자, 성장 가치라는 게 뭐죠? 기업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커지느냐 못 내느냐 그게 성장 가치잖아요. 수익 가치와 성장 가치가 커지니까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기업의 자산 가치잖아요. 근데 가치 개념을 다 빼버리고 주가가 싸니까 가치 투자라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강의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가치 투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수없이 그럴 거요.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방은 가치 투자라고. 그리고 막 부실 종목 막 추천하고.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죠? 유보율 다 까먹고. 그 유보율 까먹었다는 건 뭐예요?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치 투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해요. 진원생명과학이 가치입니까? 한번 가자고요. 이런 것이 가치 투자는 아니죠. 예?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진원생명과학.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자, 오늘 뭐, 또, 그죠? 단타를 하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 저는 단타한 걸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실 기업을 여러분이 가치 투자라고 장기 투자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가치가 있으려면 영업이 한 푼도 못 내잖아요. 그럼 수익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 ROE 뭐예요? 전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성장 가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계속 까먹고 있잖아요. 365, 294, 285. 그러면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본, 자산가치 다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보고 차트가 싸니까 가치 투자라고 얘기한다고? 주가가 싸니까 가치 투자다?
그건 가치 투자가 아닌 거예요. 가치의 개념은 이미 재무 분석에서 나오는 거지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또 가치 투자니 신가치 투자니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엉터리 방터리가 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알아야죠. 주식 투자의 기본 개념도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 주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럼 돈 버는 기업을 여러분 동업했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예, 유월도 다 까먹고 있다면 언제나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현대상선에서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막 그래 뭐 몰빵해라. 이거 뭐 정은이끼리 회담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들어가서 봤으면 아 얘는 가치 투자가 아니구나. 차트만으로 가는 거구나. 영업이 한 푼도 못 수익가치, 성장가치, 유벌도 다 까먹었어. 그러면 뭐 감자뿐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5대1 감자 당하고 그죠? 깡통 나고 예? 여기다가 몰빵 투자했던 사람이 수없이 깡통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샀으면 여러분이 가치 투자라는 것이 예? 아니 이런 걸 샀으면 얘가 왜 이렇게 갑니까? 예? 기업이라는 게 벌써 다르잖아요. 돈을 얼마나 잘 보여요. 영업이 197억, 411억, 846억, 이제 1123억? 1023억 벌었다고요? 1조, 매출이 1조 달성? 노는 게 다르죠, 노는 게. 그럼 이런 걸 여러분이 들고 갔을 때 돈을 깡통을 낼까요? 이런 것, 이렇게 영업이 폭발할 때 샀더니 깡통 내요? 돈을 벌면 벌었지. 여러분이 조종할 때 못 참아서 그렇지. 돈을 벌잖아요. 제가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그럼 템플턴이 아 싸니까 현대상선 바닥에서 사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할까요? 절대 안 하죠. 바닥이니까 추천할까요? 안 합니다. 지금도 얘는 가치가 형편없는 가치 투자도 할 자격도 못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사야 되죠. 안 사야 되는데 여러분도 산다고요. 차트가 바닥이니까 이제 올라갈 거라고 그냥 그죠? 감나면서 입 벌리고 연시 기다리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의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유료원들이 들고 오는 계좌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그죠? 이런 종목들을 사서 그냥 묻어뒀는데 무슨 일이 벌어요? 수천만 원씩 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죠? 그 이런 부실 종목들 그냥 뭐 잔뜩 사가지고 뭐 디지털 옵틱 그 69% 손실 왜 그래요? 디지털 옵틱이 가치가 있나요? 다 이런 거 추천한다는 거예요. 차트가 바닥이라고 디지털, 예, 옵틱 관리 종목 돈 못 보니까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죠. 아니면 상장 폐지뿐이 더 되겠어요. 장기간 정지되고 나오지도 못하고 장기간 정지됐다 나와가지고 또 곤두박질 치고. 695원 떨어지고 이제 상장 폐지뿐이 더 남았어요. 뭐 있습니까? 돈도 못 버는 기업에다가.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시장은 부실 종목에 급등 나간다고 그거 먹고 장기 투자하다가 깡통으로 가는 겁니다. 올바른 정석으로만 가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정석 투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템플턴의 투자 매뉴얼 예. 유료 방송에도 녹화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사는 방법. 처음 왔을 때 유료원들이 사는 방법을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 VIP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식 투자 3원칙 근거에서 이렇게 매수 비중의 원칙 그 다음에, 그죠? 분산, 매수 방법, 매도 방법, 분산, 그죠? 자금 관리 원칙, 포트폴리오 전략, 이렇게 피라미딩 전략,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유료원들을 이끌어 가는 방법입니다. 그죠?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추세를 만들어 올라갈 때는 보조 지표 시세차 자체와 이평선에만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보조지표, CCI, 뭐, 스토캐스팅, 뭐, 다 깔고 여러분이 주도주 가는데 그걸 어떻게 다 자를 건가요?
실제로 그래서 주도주 갈 때 제가 하이닉스에 갈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들고 가야 됩니다. 아직 여기서 6월달에 집중 매수하면서 어디서 다 털려요? 저처럼 똑같이 차 3만원에 잘 샀더라고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내가요 아 6, 여기 6만원 가니까 얼른 팔아버렸어요. 6만원 갔는데 5만5천원인가요? 5만5천원 갔다가 떨어지니까 얼른 팔았어요. 아 그랬더니 팔고 났더니 도대체 또 넘어가서 6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 쫓아가서 샀습니다. 자, 우리 유료원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만원 간다. 왜 10만원 간다? 목표 주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목표 주가를 얘기한 게 아니라 가치로 봐서 10만원의 가치가 있다. 삼성전자가 PBR이 두 배로서 250만원 노무라 증권에서 250만원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PBR 두 배로 간다면 256만원이다. 그렇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PBR 세 배로 가서 10만원을 가야 된다. 이때가 언제예요? 97,700원을 찍었죠. 이것을 여러분이 가치평가를 해보면서 가는 것이 목표 주가 얼마 이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조정했다 또 나갔죠. 그죠? 또 나갔죠. 끝났을까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안 끝났다고 봐야죠. 자, 여러분이 가는 방법. 그죠? 그런데 대부분이 조금 오르면 40%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리고 잘라버립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잘라버려야 되는데 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인 생각이지. 너무 많이 올랐어. 지난번에도 유튜브 방송하는데 어우 전문가님 예, 삼성 SDI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댕강 잘랐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장대 양봉으로 세게 나가니까 여기서 요거 먹고 딱 잘랐는데 더 나가버렸죠. 자, 이런 것이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돈을 주는데 왜 그걸 갖다 발로 차버려요? 그죠? 시장이나 주가를 예측하지 말고 여러분은 수세의 시세에 순응해서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니 추세는 이제 가고 있는데 그죠? 아니 추세는 가고 있잖아요. 이제 정배열로 이제 시작됐는데 정배열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럼 뭐가 두려운 거예요? 아 역배열이 나왔습니까? 아 역배열 나올 때까지 가면 안 될까요? 그럼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까진 조정해? 요거 조정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배열이라니까요. 정배열은 그냥 가다가 끝나는 법이 없잖아요. 아, 정배열 만드니까 이만큼 가잖아요. 정배열 만드니까 더 가면 안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고 잘라버리거나 조정 들어오면 아파서 다 버립니다. 정배열부터 주식은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건데 정배열을 과감하게 다 잘라요. 아,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그죠? 자, 하이텍.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 정배열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럼 정배열을 우상향하고 가고 있는데, 61선이. 뭘 두려워해요? 요거 올라갔다, 요거 조정하면 요거 때문에 또 잘라요. 여기서 요거 먹고 있죠? 여기서 잘라요. 참, 너무 많이 올랐대. 조정 들어오니까 끝났다고. 아, 그랬더니 쫙 올라가니까, 아이고야. 아무 일도 없네. 돈은 더 많이 벌어졌네. 이걸 제대로 배워야지. 뭐, 배울 필요 없다고요? 예, 배울 필요 없다고 그런 사람도 있대. 보니까. 그죠? 배우지 않고 알 수 있나요? 왜 저렇게 들고 가야 되는지? 자, 시장의 가격에 왜곡 현상을 역 이용하라. 아, 진짜입니까? 예. 대포 소리가 날 때 사서 바이올린 소리가 날 때 팔아라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브렉시트의 블랙스완이 왔다고 시장이 붕괴될 것처럼 주식을 팔고 도망쳐서 수익을 내는가? 수익을 냅니까? 자, 가격의 일시적인 왜곡 현상을 이용하는 게 전통적인 투자 기법의 하나입니다. 본질과 무관하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나면 곧바로 원상 회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급락하면 양대 효과로 매도의 열을 올리면서 자신의 종목이 깡통을 내지 않을까 지나친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지나친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죠?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공부는 필요 없대요. 시장만 이렇게 조정하면 무서워서 다 도망가면서도 공부는 필요 없대.
수익만 내주면 왕이래. 물론 수익 내주는 게 왕이죠. 그죠? 부기부기님도 어서 오세요.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이라면 지수 반등 시에 자신의 종목이 순식간에 100%를 회복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내려갈 데 없는 주식이 올라갈 때 있을까요? 당연히 보유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본전을 줄 때 다 팔고 있으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 못 간다고 다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나니까 순식간에 또 조정 들어갔다 올라가면 나는 또 없어. 맨날 지는 게임 하는 거예요. 국내 주식의 추락 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지자 개인 투자들마다 손을 털고 나가는 기류가 거세질 때 요즘에는 또 반대로 하대. 아니 떨어지기 폭포수처럼 떨어지는데 그냥 더 사. 개인들이. 그 망하는 지름길이잖아요. 더 산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물타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다 당장 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8천억을 샀어 개인들이. 지수를 보니까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데 더 사. 그죠? 개인들은 엄청나게 사들이키죠. 지수가 떨어지는데 개인들은 죽어라 삽니다. 기관 외국인은 죽어라 팔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아 올라갈 때 사려니까 왜 자꾸 떨어질 때 살라고 그러죠? 싸다고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떨어질 때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려니까요. 돈이 달라져요. 수익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봐요. 검증을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계좌를 두 개에 100만 원씩 넣어놓고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가는 종목을 사보고 못 가는 종목을 더 사보고 어떤 게 이익이나. 10만 원씩 갖고 그죠? 100만 원 갖고 양쪽에 100만 원씩 갖고 여러분이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내가 더 잘 이기나. 근데 대부분의 투자들은 검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검증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당연히 검증을 해봐야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검증할 때 아 그래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믿음 기업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 이러면 확실히 돈이 되겠구나. 그죠? 기업이 돈을 벌면 그죠? 에? 주가가 더 이상 반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개미들은 공포심리가 최고지다라는 것으로 다 팔고 도망가려고 그러죠. 아, 전문가님 이럴 때 다 팔고 도망갔다 다시 사면 안 될까요? 다시 사질까요? 자, 폭락을 한 이후에 다시 V자 반등으로 갑자기 급등해서 내 종목이 순식간에 수익을 본전으로 챙겨주는데 다 팔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실 종목 사놓고 기다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인지 끊임없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기업에 동업하고 맞짱 뜨라고 말해도 흔들리고 보유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입니다. 좋은 종목인지를 모르는데요. 뭐 그냥 오로지 차트로 봐서 싸면 그것이 좋은 종목이로 안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실제로 봐봐요. 지금 우리 방에 계신데 이게 과거의 계좌입니다. 근데 지금도 팔질 않았어요. 도전 비전이 얼마요? 지금 이게 2만 6천에 샀는데요.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요? 여러분이? 팔았나요? 예. 네. 안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요? 9만 3천 원입니다. 2만 6천 원짜리가. 근데도 아직도 안 팔고 가고 있어요. 시세 흐름과 좋은 기업에 지금 오신 부기부기님도 아마 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자, 돈을 버는 기업인지 끊임없이 분석하고 중요하고 좋은 기업에 동업하고 맞짱 뜨라도 못 들어갑니다. 시세 흐름과 좋은 기업의 분산 투자로 대응하면 금융위기가 와도 일부 현금을 보였다면 가격이 싸졌을 때 과감히 쇼핑할 수 있는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보유하고 있죠. 잘 가고 있죠.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그냥 추세가 정배로 갈 때는 계속 가는 거예요. 역별이 나올 때까지 들고 가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역별이 나와서 대량 거래 터졌다.
아, 그러면 한번 좀 잘라볼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역별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가는 거지, 뭐, 그냥. 자,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일원들이, 아유,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두려워서 다 잘라버리고. 그죠? 자, 삼천당 지역도 아직도 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계좌, 그 다른 계좌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없어요. 예, 여기는 지금 없는데, 딱 이분이 어디서 샀냐 하면, 예, 여기서 제가 추천해 왔대. 아유, 전문가님, 삼천당 지역, 아유, 가지도 않는 종목 자꾸 추천해요. 아유, 예? 왜요? 그랬더니, 아유, 전문가님, 가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참 바닥 잡은 것처럼 보이죠. 천만에요. 확대시켜 보면 여러분 전혀 달라요. 과연 살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동을 쳤는데 여기서 6번을 샀어. 100만 원 또사 괜찮으니까 또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자를까요? 아니요. 올라타면 또 사지. 100만 원 또 100만 원 또 왔었다 내려왔습니다. 또 100만 원 6번을 샀어요. 6번을 100만 원씩. 그럼 얼마요? 예? 600만, 600 얼마예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얼마예요? 2천만 원을 넘게 벌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판대요. 팔어, 그만 이제. 여기서 팔어, 그래도 안 팔았어. 참, 그냥 들고 있어요. 그럼 뭔 일이에요? 600만 원, 2천만 원, 아니다 더 들고 갈 거예요. 안 팝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근데 진짜 들고 있거든요. 600만 원 사갖고 지금 2천만 원 넘게 벌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참, 떨어져도 안 팔아. 대단하죠. 자, 이런 분도 있어요. 전문가님, 저는 안팔 겁니다. 주식 안 팔래요, 이러는데요. 그죠? 좋은 주식인데 왜 팔아요? 더 많이 보나요? 저안 팝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주가 폭락에도. 이게 뭐예요? 그냥 역발상 들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왜곡 현상이면 더 사는 거죠. 나더 살래. 삼성전자 안 그랬나요? 삼성전자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죠? 예, 지난번에 뭐 한국은행 직원이 예, 30년 동안 1,000억의 자산을 만들었다는데 삼성전자를 계속 올라가면 어때요? 올라가면 30% 자르고요. 쭉 떨어지면 또30% 갖고 있던 돈하고 월급 탄거 합쳐서 또 사고요. 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30년 동안 해왔대. 매수, 또 올라가면 팔고, 30%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30%. 자기 지분에, 그 주식수가 만약에 100주라 그러면 30주를 팔아서 현금 확보했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올라가려 그러면 또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또 팔고. 이렇게 해서 30년을 끌고 왔대요. 주식수만 늘어났고 엄청나게 1,000억을 벌었다는데, 가능하겠죠. 아, 그러니까 35년 동안 삼성전자가 정확히 787배를 벌어줬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대형주가 됐으니까 많이 못 벌어. 중소기업일 때 이거 엄청나게 벌어준 거예요. 엄청나게 벌어준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11월까지, 11월 달까지 계산해봤는데 35년 전에 사가지고 1,000만 원을 담으면 78억 7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10년 동안 전문가 따라다녀서, 예, 진짜, 삼양식품을, 고형을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예. 어떤 분이, 전문가님, 나 10년 동안 전문가 따라다녀서 돈번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나 저 10년 동안 따라다녔더니 현대상선에서 깡통을 내버렸는데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고형을 갖다 10년 동안 지금 사가지고요. 2010년에 사갖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죠? 1억 들고 그냥 사서 여기다 묻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업이 워낙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묻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이 얼마요? 18억 됐어요. 이렇게 벌었나요? 여러분, 전문가 쫓아다니면서 18억 벌었어요? 1억 들고요? 단타 쳐서 18억 벌었나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억 들고 여기다 그냥 묻어놨습니다. 10년 갔더니 18억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1억 들고 단타 친다고 18억 벌었냐고요.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빠져 있는 거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하고 크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조카나 제 아들 녀석이나 주식 사서 야 팔고 사지 않으면 그냥 묻어. 월급을 다 갖고 오니까 주식 사서 그냥 묻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좋은 종목 추천해 줄 테니까 월급 타면 가서 묻어라. 아들 녀석도 그렇고 조카 녀석도 그렇고 팔고 사고 하지 말고 가서 그냥 묻어놔. 묻어놓으면 알아서 돈 벌어줘. 시장이 폭락하고 떨어졌다 올라갔다 쇼만 할 뿐이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게 인플레이션이다. 그걸 믿어라. 그러면 이긴다. 은행 갖다 넣어봤자 돈도 안 된다. 돈도 안 되죠. 아, 얘만 그런가? 뭐 수두룩해 종목들이. 아, 동원 F&B 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나요, 얘도요. 그죠? 아, 샀습니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 여기서 그냥 2009년에 사가지고 그냥 아, 10년 들고 가려고 생각해서 샀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에?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뭐요? 몇년 만에 이거? 예? 5년, 6년, 7년 만에 그냥 1500%가 나갑니다. 와, 상상 초월이죠. 그러면 에이, 이제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벌었어. 고맙다, 야. 나는 천장을 봤으니까 이제 잘라야지. 1500%는 관두고 1000%만 먹자. 여러분, 돈 진짜 벌죠. 노후 자금이 끝났죠. 1억이 얼마 됐어요? 15억. 오, 괜찮은데? 그죠? 근데 뭐요? 1억 자금 단타 쳐가지고 15억 봅니까? 7년 동안? 볼수 있으면 하세요. 예. 못볼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그죠?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제가 P&E 솔루션 좀잘 가는데. 전기차 주도주로 등장하면서 매수를 권유하고, 유료원도 매수 강경에서 딱 가고 있죠. 오늘은 어떻게 됐나요? 예, 안 빠지네. 그죠? 전문가님, 왜 샀더니 갑자기 그냥 확 올라가니? 신납니다. 안 팔아요. 그죠? 안 팔어. 뭘 팔어, 팔기는 가는데. 그죠? 에코프로비엄도 잘 가죠. 오늘 어떻게 된다 모르겠습니다. 야, 너도 갔냐, 오늘? 오늘 또 시장이 또 흔들었나요? 그래도 안 빠지네요. 그죠? 에코프로비엠 빠져요? 양극재. 아, 나도 샀습니다. 사라, 제발 좀. 아유, 분할 매수해서 사. 괜찮으니까. 앞으로 펀더멘털이 엄청 좋아. 펀더멘털이 어떻게 좋아요? 아, 그렇잖아요. 펀더멘털이 엄청 좋잖아요. 왜? 뭐, SK이노베이션에다가 뭐, 5년 동안 2조 7천억. 예, 계약했지. 삼성 SDI고 합자 회사 차린다 그러지. 리사이클링으로 또 뭐죠? 아, 중국 기업하고 또 뭐죠? 합작 투자한다 그러지. 예. 야, 앞으로 그러면 돈 무지하게 벌겠네. 야,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묻어두면 될거 아니야. 얼마나 묻어둘까? 묻어서 그냥 한 5년 나도 가버릴까? 아, 그러면 뭐 나쁜 일 벌어질까요? 좋은 일 벌어질까요? 아, 시장이 폭락했다는데 그래서 나 망할 것 같다는데 하지 말까? 할까? 어떤 것이 현명한 투자자일까요? 여러분은 현명한 투자자는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저 사라 말라 강요는 안 합니다. 그죠? 금감원에서 그 얘기 하지 말라는데.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묻어둘 거예요? 아니면 팔고 사고 계속 할 거예요? 아, 전문가님 샀더니 그냥 날라가 버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사. 괜찮으니까. 하, 요서 추천 나가. 그 다음에 요날 탁 추천 나갔는데 그냥 쫙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들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팔았어요. 우리 유료원들이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더 샀어요, 더 샀어. 아, 전문가님 조금 산게 아쉬워요. 얼마 샀는데? 나는 500만 원. 나는 700만 원. 아, 좀더살 걸. 전문가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확 그냥 약 질러버릴 걸. 잘못했다고. 한 2천만 원 사놨으면 그냥 좋았을 걸. 그냥 그걸 조금뿐이 못 사가지고 아쉬워요. 700만 원 사고 아쉽대. 여기 딱 올라왔어요. 아유, 그돈 얼마 벌었어요? 몰라요. 그죠? 여기서 딱 들어갔으니까, 이거 어디로 계산해야 되나? 여기로 계산하면 될것 같은데? 요 정도로 계산하고. 지금 얼마 나왔어요, 수익이? 지금 65%예요. 그럼 700만 원 샀으면 얼마예요, 65%면? 6, 7이 45? 450만 원 벌고 있나요? 500만 원 가까이 벌고 있나요?
벌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 팔았어요. 뭘 해요? 뭐 시장이 폭락하네. 뭐 아우성 쳐도 끄떡도 안 해. 그죠? 그 이런 종목은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팔아야 되잖아요. 종목이 떨어지는 종목은 팔아야 돼. 가는 종목을 왜 팔아요? 에이, 맘대로 해라. 그냥 배짱이다. 그냥 들고 간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그죠? 기분이 좋죠. 에코프로비언. 유진테크도 잘 나가는데 오늘 모르겠네. 유진테크 나갔는지. 잘 나가더라고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유진이 나가던데? 에? 아유, 오늘도 또 나갔어. 아니, 뭐 시장이 떨어진다는데? 아, 망했다는데, 다 주식 다 필요 없다는데, 얘는 왜 나가는 거예요? 미쳤나봐, 그죠? 얘 나가잖아요. 왜 나가는 거예요? 시장이 뭐 조정해서 떨어져서 뭐, 저 뭐, 이제 폭락했다는데, 얘는 폭락도 안 하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네. 어떻게 할 거예요? 팔아야 됩니까? 더 이상 안갈 거라고 잘라버릴까요? 가는데? 오로지 그냥 여기만 가서 있죠. 그죠? 테마에만 가 있죠. 진원생명과. 그죠? 오로지 테마만 해야 되는데, 테마만.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인데 사가지고 그냥 뚝 들고 가는데 계속 안 빠지네? 돈만 벌어주네? 여러분이 투자를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돈만 잘 벌어주면 되나요? 돈만 잘 벌어주잖아요. 그럼 기업을 믿고 가는 거죠, 뭐. 그죠? 어우. 안 빠지네, 진짜. 쟤네들 왜 그러는 거야? 왜산 거야, 쟤네들은? 사이버 결제 난리 났다. 시장은 코로나 19로 얼어붙었지만, 방콕 거래자가 늘면서 현금보다 결제 서비스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템플턴 이런 거 사주고요. 가냐, 가져가. 더 좋은 일이었어. 네, 동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더 좋은 일 벌어져. 요즘에는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기 때문에 방콕에 앉아서 뭐만 해요? 손가락만 움직여. 야, 가만 있어봐. 뭐 주문할까? 주문, 주문. 오케이. 그 사이버 결제가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마트 이런 데는요, 사람이 텅텅 비었대. 물건이 넘쳐나는데 그냥 못 팔고 있어. 라면이고 뭐 식품이고 다. 아니 그냥 쿠팡은 그냥 없어서 못 팔아. 그냥 갖다 쌓아놓기가 무섭게 그냥 물건이 나가는 거예요. 왜요? 방콕에서 주문만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택배 아저씨들은 뭐죠? 물건 오면요, 저도 갖다 오면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문간에 갖다 놨습니다. 전에 같으면 와가지고 벨 누르고 확인하고 가거든요. 요즘은 벨도 안 눌러요. 어떻게 해요? 비대면입니다. 그리고 갖다 놓고 물건 문 앞에 갖다 놨으니까 빨리 챙기세요. 이렇게 딱 갖다 비대면으로 딱 갖다 놓고 갑니다. 이런 방콕 시대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나가는 걸 두려워하니까 사람 많은데 누가 걸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나요? 요즘은 그런 얘기 하던데 누가 신천지인지 알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익이 더날 수밖에 없지. 오늘 갔나? 한번 볼까? 오늘 갔나?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안 파니까. 이 가고 있는데 뭘 팔아요? 우리 이런데 못 팔게 하죠. 사이버 결제. 또 나가네, 이놈. 봐요. 신고가 또 나가잖아요. 얘만 나갈까? 결제 종목? KG? 이니시스. 우리 이런들 보고, 이건 더 간다. 붙들고 가라. 더 좋은 일 벌어진다. 그죠? 또 나가죠. 시장 떨어지는데 얘들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업황을 보는 눈이잖아요. 투자 안목. 와, 맞아. 저런 걸 사야 되는구나. 남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왜 올라가냐고. 그죠? 떨어지는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야 된다. 여러분이 사는 방법으로. 와, 저는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하죠. 자, 들고 있는 사람, 자, 미리 사갖고 뜬 사람, 자, 장력 더 좋은 일 벌어집니다. 얘는 당연히 남들은 1분기 실적 어려워질 텐데 얘네들은 실적이 더 커지겠죠. 다 결제 종목들은 앞으로 더 좋을진 벌었습니다.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네. 궁금하다.
어우, 다 날도 나가네. 와, 어제 그냥 멋지게 나갔다 왔죠. 참. 며칠 전에 여기까지 나갔다 왔어요. 날라갔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탁 보세요. 우리 일원들한테, 야, 결제 종목. 결제 종목, 좋은 일 벌어질 거다. 여러분이 안 사놔도 우리 일원들은 사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죠? 이건 아직도 늦지 않았죠. 그래서 일원들 보고, 매수 없는 사람은, 결제 종목이 없는 사람은 매수해도 좋습니다. 매수 펀더멘털을 보고 매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만, 욕심내서 시장이 어려우니까 왕창 사지 말고 적당한 비중으로 매수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금리 동결. 네. 금리 동결이면 뭐가 빠져요? 금리 동결은 좋은 거잖아요. 뭐든 하락했으면 더 좋지만, 지수. 하여튼 좋은 종목 사고 있으면 되죠, 뭐. 그럼 금리 동결, 누구 거 빠뜨려야 돼요? 누구 거 거? 은행주 사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 은행주 사면 큰일 나지요? 금융주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배워야지, 뭐 배울 필요 없다고요? 배울 필요 없대. 금리 동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사야지. 특히 은행주는 안 사야 되겠죠. 우리가 들고 가는 종목이 딱 하나 있어. 얘는 아주 안 빠지고 참 잘해요. 배당도 많이 주고 아주 캐피탈. 아이 참 이놈은 아주 웃겨요. 그죠? 여기서 샀는데 지금까지 빠지지도 않고 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배당은 또 많이 줘요. 이번에도 배당, 작년에 배당을 얼마 줬나? 아니, 배당 많이 준다고 제가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 빠지고 가고 있으니까 팔 이유가 없잖아요. 배당이 작년, 재작년에는 지금 1,653원 줘요. 올해 얼마 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480원 줬거든요. 올해는 더 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참, 주가는 안 빠지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아버릴까요? 주가가 가는데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그죠? 정배열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팔아요? 안 팔지. 안 팝니다! 안 팔아! 그러니까 우리 일은. 안 팔아! 그죠? 여러분이 복리 효과가 뭐예요? 그래서 복리 효과를 누리라는 거예요. 복리 효과. 돈의 복리 효과를 누려라. 그죠? 배당 받지? 주가 올라갔지 복리잖아요. 돈을 기하급수저로 주는 거잖아요. 오늘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저걸 했나 보죠. 왜 금리 하락시키지 왜안 하락시키냐? 자신감이 있나 보죠.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한국은행이 내일 정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내일이나 모레 발표할 경기 선행지수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 달에 하락. 예. 그러면 한국은행이 저렇게 금리 하락을 안 하고 동결을 했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그 선행지수가 나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추측해 볼 건데요. 하여튼 추측이니까, 내일이나 모레 글피 이 정도의 한국은행 통계에 들어가시면 선행지수 아까 보여드린 것이, 눈치 보기.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한번 반드시 요걸 한번 보세요.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갔는지, 그죠? 올라갔는지 내일 모레 하여튼 3월 1일 안에 아마 발표할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럼 이거 없이 얘네들이 한국은행에서 그냥 정부 눈치 보기 위해서 그렇게 동결했나? 그거는 아니겠죠. 최소한 뭔가가 있으니까 걔네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까? 일단 이거로 일단 판별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뭐, 그것까지 알수 있나요? 그죠? 발표 나는 거 보고. 돈의 복리 효과를 누리라, 여러분들이. 70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예. 72일을 연간 복리 수익으로 나누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 자, 7.2%씩 보면 10년 만에 원금의 두 배가 되는 겁니다. 복리로 전제로 자산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72법칙인데요. 그죠?
원금이 두 배가 걸리는 시간은 그죠? 70이 나누기 수익률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7.2%씩만 수익 내도 10년이면 자금의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이 고용 같은 종목, 동원 FM 같은 종목, 가면서 얘는 어떨까요? LG 생활건강을 해볼까요? 10년에 얼마나 올라왔나? LG 생건이. 자, 2010년으로 가서, 2009년에 가서 2020년까지 10년을 했다고 그러면, 그죠? 2009년에서. 얼마 수익 냈을까? 에? 한500% 나지 않았을까요? 그죠? 646%입니다. 아니야, 1억 묻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10년 만에 6억 4천만을 벌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안 사잖아요, 여러분이요. 아니, 그냥 우상향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그죠? 그냥 우상향하네. 정배열 만들고 그냥 가고 있네. 역별에서 팔아야 될까요? 그래서 한번 팔고요. 다시 정별 또 나가네. 그럼 또 사고. 여기서 또 팔고요. 또 역별에서 정별 가고 있네. 그럼 또 사고요. 아, 정별만 먹어도 이게 얼마예요? 정별만 먹어도 된다는데 자꾸만 역별을 사래요. 잠시 후에 또볼 거예요. 그죠? 자, 복리. 자, 그러니까 아주 캐피탈 안 팔고 아직도 유료원들 들고 가라. 그죠? 배당받고, 그죠? 배당도 많이 받고, 아니, 배당 수익률이 좋아요. 그죠? 지난번에 배당 수익률이 5% 나왔는데, 이번에 배당 얼마 줄지 몰라요. 아마 더줄것 같은데? 이게 무엇이요? 이것이 바로, 예, 복리의 마법이잖아요. 복리의 마법. 그죠? 주식은, 주식의 주가가 올라도 복리, 주식의 주가가 내려도 복리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100%의 수익률을 올렸다 하더라도 50%의 손실이 나면 다시 원금으로 돌아오고요. 50%의 손실이 나면 다시 본전을 찾으려면 100%가 올라가야 돼요. 예? 네? 그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복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럼 복리의 마법을 불리라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 진짜 사가지고요. 유한양이에요. 와이드 교수가 20년 동안 매수해서 들고 왔는데 연평균 83%를 주면서 부자이기를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집한채 하고요. 사는 집한채 하고 주식뿐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자 됐습니까? 아,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유한양에 주식 사주면서 주식 사라. 그러니까 주식 샀다는 거예요. 그냥 월급 타면 주식 사고, 월급 타면 주식 사고, 유한양을 그렇게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더라. 배당받고, 지금은 배당만 받아도 용돈이 됩니다. 뭐, 대학 교수 월급 별거 아닙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대단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안 하잖아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됐다는데 이런 건안 하잖아요. 오늘도 짜릿하게 상한가 먹어야 됩니다. 역시 짜릿한 상한가가 좋아. 급등 나가는 거 먹어야 됩니다. 그 사람 진짜 부자 됐을까요? 제가 그렇게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자, 급등 상한가 먹고 부자 됐으면 한번 계좌 좀 들고 와시라.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겠다. 계좌 좀 한번 보여주라. 아무도 안 오대. 그죠? 아무도 안 와요. 그죠? 아, 저도 지금 한수 배우려고. 그죠? 급등 상한가 먹어서 엄청나게 부자 됐다면, 저도 좀 한수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왜요? 아, 그러면 스승으로 대답해야지. 당연하죠. 그렇게 부자 됐는데요. 트레이드에서 부자가 됐다면, 저도 좀 배워서 좀 가르쳐 주더라고. 그죠? 식사 대접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
엑스원에다 뭐저 찾으시면 되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일본 올림픽을 대비한 5G 시대 보급, 글로벌 시대의 수급 가능성에, 그런데 참 이제 큰일 났어요. 이게 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더, 문제는 뭐죠? 일본 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영국의 장관인가요? 올림픽은 영국에서 열려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난리가 났었죠. 또 이번에는 올림픽위원회의 최고령인, 예, IOC의 최고령자가 일본 올림픽은 5월달까지, 3월달까지인가요? 5월달까지 확정져야 된다. 만약에 5월달, 이제 이, 그죠? 한진승님도 어서 오세요. 이 5월달까지 이게 안 되면 올림픽은 치를 수 없을 수도 있다. 일본 난리 났죠. 수조 원의 돈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 여행객 안 오지. 그러면 이거 뭐 완전히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 일본 폭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진단 키트하고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해제끼니까 우리는 다 노출이 되잖아요. 일본은 꿍꿍이 속이 있어갖고 올림픽 때문에 꿍꿍이 속이 있어서 발표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단도 안 하고. 그런데 거기 올림픽 가서 뭐 병 걸릴 일 있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아마 올림픽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디예요? 심각한 나라가 아시아에서 중국,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유럽에서는 누구예요? 이탈리아. 중동에서는 누구예요? 이란. 다 누구하고 친한 나라예요? 다 중국하고 친한 나라들이에요. 묘하게도 다 중국하고 친한 나라예요. 1대1로 사업에 이탈리아, 한국 조차한 거.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는 또 왕창 중국인들이 가 있으니까 와장창 걸렸고. 그 다음에 이란, 또 중국하고 친하죠? 거기. 대한민국, 그죠? 일본, 다 걸렸어요, 다. 다 중국하고 친한 나라들만. 떼국놈하고 친해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씩 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이 우리나라 침략만 했지. 우리나라 도와주냐? 북한을 도우는지 몰라도 북한도 그때 고난의 행군 씨가 길 때 쌀 한 톨 안 도와줬대요. 시컨 도와줬더니 뭐 그저 격리나 하고 그랬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아휴, 떼국놈들, 그죠? 우리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가서 이거는 업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여기서 또 차트가 바닥이라고 이걸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우리 유료니. 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업황이 뭐가 있다고요. 얘가 무슨 보험이 앞으로 희망이 있어서 아니 차트가 바닥이면 올라올 것 같았어요. 아이고, 아직도 차트에 연연하고 있어요. 차트가 밥을 먹여줍니까? 뭘 먹여줘요? 기업이 돈을 벌어야 주가가 가는 거지.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갑니까? 결국 뭐예요? 롯데손해보험. 그죠? 예. 겁지지 말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먹어야 돼요? 이겨낼 수 있는, 그죠? 항체를 우리 몸에 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셔서 건강하시면 안 걸린대잖아요. 아, 뭐, 사스 나올 때도 걸렸나요? 그죠? 또 코로나 왔을 때도, 메르스 왔을 때도 안 걸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전 돈 버는 것도 우리가 살아남았을 때 돈이지. 아,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을도 뭐 할 거예요. 병원에서 누워있으면 꽝이죠. 그죠? 그잖아요. 아니, 돈이 조단위로 있으면 뭐래.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아, 지금 누구 얘기해서 좀 안 됐지만. 그잖아요. 조단위 돈이 있으면 뭐 할 거냐고. 그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여러분이 돈을 벌고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게 다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투자를 해야지
자꾸 돈을 잃은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행복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그죠? 좋은 주식 사서. 아, 그게 행복한 거지. 살아있을 때 행복이지. 지금 뭐, 그죠? 조 단위의 돈을 있으면 병원에서 누워서 뭐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지? 그럼 뭐 있어요?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백약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죠? 갑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 그죠? 가는 길은 정석으로 가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롯데 손해보험, 뭐, 이런 거 보험주들 살 지금 단계가 아니잖아요. 업황이 아니니까. 그, 우리 유령 저한테 전문가님, 나 사서 좀 장기로 좀 묻어보면 돈이 되지 않을까요? 아유, 좀 말려요. 제가 지금 그러지 마요. 왜요? 그러지. 아, 여기서 그냥 바닥이라고, 차트가 바닥이라고. 3번은 장기로 가면 돈이 되지 않을까요? 뭔 돈이 돼요? 업황이 없는데. 대한민국 보험은 이제 끝났어요. 찰만큼 다 찼는데 무슨 얼마나 보험이 또, 그럼 인구라도 팡팡 늘어서 보험이 많이 가입된다면 가망성이 있지만 인구도 안 느는데 거기다 그 보험 투자해서 돈 벌겠다고요? 그래서 말렸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실제 제 방에서 6개월 공부하고 나갔거든요. 왜제 방에 와? 아, 이제 전문가 방에 딱온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다른 건 몰라도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안목을 보는 눈이 다른 전문하고 달라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차트 기법 그런 거는 뭐 수많은 전문가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그럴듯한데, 투자를 보는 눈이 종목을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안목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안 됩니다. 제가 업황이 안 나니까 사지 마세요. 그랬더니 샀으면 또 죽었죠. 아, 이게 뭡니까? 그죠? 1년 동안 떨어져가지고. 박살나 버렸잖아요. 1년 뭐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업황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지금 누가 이제 그러면 갈까요? 오늘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못 올라갔나? 오늘은 반등해주나?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아, 돈도 만약에 바이러스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현금도 받지 말아야 되나요? 에? 나 둥근구슬러님한테 저 거스름돈 난못 받겠네. 아, 이거 누가 바이러스 걸린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것도 돈에 또 바이러스 옮겨오면 어떻게? 그럼 돈도 저거 소독해야 되나? 아, 이 걱정이네.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방콕에 앉아서 뭐죠? 손가락만 누르잖아요. 아, 물건 주문해? 나 이마트 못 가. 무서워서. 나 하이마트 못 간다고. 대신, 홈플러스 못 가니까 주문해줘. 그래? 택배 회사는 점점 물량에서, 쿠팡은 아주 그냥 물건이 없어서 아우성이래잖아요. 비상장 기업. 만약에 상장 기업이라면 우린 무조건 쿠팡 투자했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골판지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거잖아요. 그럼 뭔가가 움직일 때 여러분이 슬슬 매수 조금씩 사면 되잖아요. 그가 또 여기다 또 왕창 또 그냥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아, 이게 투자의 안목이잖아요. 우리 의원들 보고 갈때 조금씩 사세요. 욕심내지 말고, 그죠? 아, 이거 많이 이거 팁을 막 줘버렸네. 이거 유료원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그죠? 그럴 때 슬슬 조금씩 사가지고, 야, 올라갈라 그러냐? 알았어, 조금 살게. 이렇게잖아요. 나 모르겠다. 어휴. 나갔네. 아우, 또 나갔네. 우리 유령보 그냥 오늘 양봉 내면 그냥 사. 그죠? 우리 유령들 샀는지 모르겠다. 양봉 내면 사. 그죠? 한꺼번에만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그러면 나중에 좋은 일 벌어질 거 아니야. 1분기 실적 좋아졌대. 그럼 2분기에는 또 주가 또갈거 아니야. 아, 가만있으면 이거 막 가르쳐줘도 되나, 이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 많이 풀어야 사람들이 가입하잖아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둥근 것은 뭘 왕창 사요. 적당히 사야지, 그죠? 그래야 욕심 너무 낸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제 장기 투자의 매력은 이런 거예요. 아, 주가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가 변동성이 흘리게 될때 어떻게 여러분을 장기 보유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변동성을 보고 앞으로 실적과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판단했다면 여러분이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투자잖아요.
주가 변동폭이 큰 종목은 단기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지만, 그죠? 변동폭이 크면 주가 흔들림부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오래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쭉 들고 간 사람은 누구예요? 템플턴에 와서 공부한 사람들만 들고 있잖아요. 다 팔아버리고. 맞죠? 이런 종목은 그냥 계속 가니까 그냥 안 팔고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돈을 잘 보니까. 아, 지금 600%가 넘었어. 아까 그분도 300% 넘었죠? 우리 여기 또 부기부기님도 들고 있잖아요. 안 팔았잖아요. 대단하죠? 이런 게 뭐라 그런다? 가치 투자라. 성장하는 가치 투자를 사야 여러분이 돈 버는 거예요. 가치의 함정에 빠져드는 부실 기업을 싸다고 가치 투자로 하면 힘들다. 가치 투자의 판단의 지표는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 상대 가치, 배당 가치다. 1, 2, 3번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죠? 중요하겠죠. 자,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시켜서 평생 직업을 만드는 겁니다. 홀로서기가 가능하죠. 그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전문가가 뭘 잘못 추천하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전문가가 100%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면 뭘 잘못하는지 다 알아요. 저건 아니다. 저건 맞다.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뭐 유명 전문가라고 더 잘합니까? 책을 썼다고 해서 더 잘합니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책이야 뭐 작가가 대신 써주기도 하는데 뭐 수두룩하게만이요. 그죠? 자기가 진짜로 자기가 원고를 다 해서 하나도 탈고를 갈 때까지 혼자 다 썼다? 쉽지 않은 겁니다. 나 누구라고 말 못해요. 어떤 분은 다 써줘가지고, 그죠? 예. 네. 자, 그럼 뭐예요, 이거? 템플턴은 여러분들이 철저한 기업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가 뭔지, 왜 가는지, 그죠?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그죠? 또, 펀더멘털이 어떻게, 그 다음에 상황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어떤 종목의 펀더멘털이 바뀌겠구나, 어떤 종목이 앞으로 수혜가 나겠구나, 그런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종목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맞아. 펀더멘털이 저렇게 바뀌니까 어떤 종목의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그럼 선행으로 서서히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이기는 투자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추세 매매를 이용한 여러분의 기술적 분석으로 끝까지 먹는 방법. 1000%, 2000%를 먹을 수 있는 방법. 뭐 내일 당장 갈 1000% 가는 종목?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기본적 부술적 분석 이 3강 여러분을 투자로 가는 길에서 저렇게 수익을 낼 때 가는지 오늘도 또 듣고요. 이 전에 자 이번에 또 가겠습니다.